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평택의 위기라고 부를 만한 거대한 태풍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평택의 상권과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위기일 수도 있죠.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즉 위탁생산 생산라인 중 일부 선단 공정 설비를 아예 꺼버리는 셧다운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제조시설을 먼저 지은 뒤 주문을 받는 셀 퍼스트 전략이 과잉 투자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죠.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10% 넘게 하락한 것도 아마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을 추진 중이던 평택 캠퍼스 피사 PO 공장에 예정됐던 파운드리 발주도 보류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9월 2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P3 공장의 파운드리 라인에 4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7나노미터 생산 라인의 설비를 30% 수준 셧다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규 라인으로 건설을 추진하던 피사 PO 공장 등의 장비 반입도 미뤄지면서 사실상 추가 설비 투자도 중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3 공장은 12만 8,900제곱미터의 축구장 16개 크기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해당 드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구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해당 라인에 총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죠. P3는 PE 라인보다 150% 가량 규모가 큰 생산 기지로 2024년 올해 초 파운드리 설비 세섭이 완료됐습니다. 저조한 수주 물량과 지속되고 있는 적자 구조에 생산 라인 구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셧다운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4년 지난해 삼성 파운드리는 2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도체 업계 관리되는 설비를 한번 끄게 되면 정상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문 물량이 없더라도 가동률을 낮추는 정도라며 삼성전자 파운드리 선단 공정 라인에서 30% 가까이 설비를 아예 꺼버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의 사태가 그만큼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나 둘 공장을 꺼버린다면 그 앞에 삼성전자만 믿고 있는 상권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 지식산업센터나 근처의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의 지식산업센터와 상권은 모두 삼성전자 하나만 믿고 만들어졌는데 삼성전자가 공장을 꺼버리고 투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미루거나 정지시키면 이들 상하나 상권에 공실이 넘치게 될 것이고 이곳에 외부 사람들의 유입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텅텅 비게 될 것으로 보이죠. 지금도 이미 텅텅 비어 있습니다. 2000평 축구장보다 연면적이 2배 가까이 큰 지식산업센터에 건물이 텅 비었지만 그 누구도 찾지 않고 있으니까요. 경기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에 있는 STV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 10개 호실 가운데 70%, 80%는 공실인 상황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있는 제조형 공장은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비었습니다. 임대 문의가 붙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오피스라는 표시로 공사용 천을 입구에 대충 걸쳐 놓은 곳도 있습니다. 고덕테크노밸리를 대표하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실폭탄센터가 되자 지산이 몰린 해창리 일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바로 앞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도 공실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장을 하나 둘 닫기 시작한다면 외부인이나 외부 업체들이 이 동네에 유입이 안 될 테니 삼성전자만 믿고 있던 고덕신도시 내 상권은 초토화가 될 것으로 보이죠. 특히 고덕면 해창리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서쪽으로 2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삼성전자까지 차로 15분 거리로 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현재는 투자자들이 모두 망하기 직전의 상태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 삼성을 배후로 둔 대규모 일자리 지구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공실산업센터만 가득합니다. 해창리 일대는 총 8개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없어 텅 빈 건물만 줄지어 있죠. 이곳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이 차지 않는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나마 입주가 이뤄진 지식산업센의 입주율이 30%, 대기업 협력업체가 들어서지 않은 곳은 입주율이 10%에 그칠 정도죠. 문제는 이들 지식산업센터와 주변 상권은 모두 삼성전자 하나만 쳐다보고 이곳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무리한 파운드리 투자로 인해서 지금 공장 가동이 일부 멈춘 상황. 이것이 실책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객사 확보 전략과 양산 공정 안정화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산 능력을 확장하며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약 54조 원의 설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죠. 강성철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연구위원은
게이트홀 어라운드라고 불리는 GAA 등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자신감 있게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지만 결국 퀄컴과 애플 등 대형 고객사를 유치 못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죠. TSMC와 격차를 좁히기 위한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서 그동안의 과도한 투자가 실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체적인 장비 가동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지속되거나 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변 도덕신도시 상권과 지식산업센터는 무너지고 이곳에 유동인구가 사라지면서 이 동네가 그냥 평범한 지방의 소도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곳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월세를 받지 못하고 은행 이자만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특히 고덕신도시 앞에 지식산업센터는 그나마 좀 채워졌지만 해창리 일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로 텅텅 비어있는데 앞으로도 이곳이 더 채워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삼성 캠퍼스와 해창리를 연결하는 교통이 불편해서 채워지기도 힘든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도 삼성전자 관련 업체들이 이곳에 들어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창리 인근 KTX 경기 남부역이 백지화된 점,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고 인프라조차 없는데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서 지식산업센터를 사려고 오는 사람들조차 없다는 점이 더욱 아쉽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삼성전자만 믿고 몰려들었는데 말이죠.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평택 고덕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 필지는 LH가 모두 분양했었습니다. LH는 한국교통공단이 들어서기로 했던 두 개 필지에 대해서도 매수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민간 매각했습니다. 당시 이 땅은 999 대 1의 경쟁률로 1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이 약 270억 원에 팔렸죠. 해창리 일대 2년차 지식산업센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35평 기준 지산부지 이자만 300만 원이 나가지만 월 임대료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라며 지금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주변에 공실이 넘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에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죠.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주택과 상가 임대차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가까운 등 직주 근접 여건을 갖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공장을 한창 지을 때에는 임차 수요가 꾸준했지만 최근 신축 호재가 무산되고 기존 인력 이전이 예고되면서 인기가 빠르게 식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평택의 종합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에 월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재작년 최근 하락세를 유지 중이죠. 평택시 일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가까워 수많은 일자리 등 배후 수요 및 직주 근접 여건을 기대할 수 있어 임대차 수요가 높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택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작용하던 삼성전자 53층 컨트롤타워 신축 계획이 무산되고 2023년 천여 명의 직원이 숙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메모리 사업부가 동탄이 신도시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퍼진 이후로부터 일대 주택 월세 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메모리 반도체의 중장기 공급성 확보를 위한 3기 공사 및 4기 인프라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 해당 공사들을 담당하던 약 2만 명의 인력이 이탈되었습니다. 유동인구가 한 번에 2만 명이 빠진 것이죠. 그간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업체 및 매도자들이 삼성전자 53층 컨트롤타워 신축 계획 및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배후 수요 등을 내세워 수요자를 구하던 것을 고려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었고 실제 투자한 사람들은 세입자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의 공실률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력 이탈로 배후 수요가 줄어들자 상가를 내놓는 임대인들이 늘어난 것이죠. 문제는 2024년 9월인 지금까지도 상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매물을 내놓은 판매자들에게는 힘든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팔지 못해 이자를 내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물은 이제 은행이 경매로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평택역과 고덕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8.4%로 작년 1분기 5.3%, 2분기 5.7%, 3분기 6.3%, 4분기 7.4%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다. 실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및 경부선 서정리역 인근에 위치한 고덕 어반센터 플라자와 고덕 GS 에듀 플라자 등은
아직도 잔여우 씨에 대한 수분양자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주택상가 임대차 시장 위축을 두고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고덕 신도시 가격을 뒷받침하던 삼성전자 효과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서 공장의 가동을 멈췄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평택에서 삼성전자는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서 최근 삼성전자 인력이 빠지면서 주택 월세 가격이 내려가고 상가 공실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어느 것 하나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큰 이슈를 내놓았으니 과연 앞으로 얼마나 이곳이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어 인구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다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네 상가 이용 수요가 많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이용이 많기 때문에 신도시 상가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비싸게 분양한 건설사, 시행사 잘못인지, 그 비싼 가격에 구매한 투자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비싼 가격 메꾸려고 비싼 월세로 내놓은 것이 잘못인지, 이곳에 월세가 비싸서 들어오지 않는 세입자가 잘못인지, 마지막으로 공장 셧다운하고 꺼버린 삼성의 잘못인지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삼성만 믿고 투자했다가 지금 엄청난 투자자들이 다들 눈물만 흘리고 있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 주세요.